왔다. 와서 지니게 왔다 미도 왔다는 쉘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쉘터는 뱀퍼 스크린 쉘터입니다. 뱀퍼 스크린 쉘터에는 사각형과 육각형이 있으며 오늘은 사각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각형의 사이즈는 가로가 175, 세로도 175, 높이가 205입니다. 가운데를 당겨서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 땡깁니다. 먼저 땡기면은 저게 이제 설치가 서거든요. 저게 천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윗부분부터 피칭을 하고 사이드를 피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칭은 당기시면은 자연적으로 한 면씩 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줄을 잡아당기면은 텐트가 자연적으로 서게 되겠습니다. 이제 네 면을 다 세웠습니다. 뱀퍼 스크린 쉘터의 사각형은 완도화입니다. 세웠거든요. 네. 문은 완도화 앞인데 이 스킨이 있어요. 또 스킨은 조금 이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뱀퍼 쉘터는 메시창과 스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형 펄대 두 개가 있으며 스트링도 있습니다. 오늘은 네 곳에 팩만 박아서 쉘터를 고정하고 스킨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킨을 피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뱀퍼 스크린 쉘터 설치 완료를 했고요. 내면의 스킨까지 다 입혔습니다. 지금 스트링은 별도로 박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팩만 4개 박았어요. 위치 고정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입구를 한번 개방을 해 볼게요. 여기서 입구에 완도화를 접어서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익스텐션을 해서 펄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아서 올린 상태입니다. 내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모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벌레하고 좀 밑에 이제 모기와 벌레로부터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쉘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케잉의 벨프 쉘터는 4인 이하의 인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인원이 많을 때는 육각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테이블을 놔보고 있고 그 이후에 뱀퍼 스크린 쉘터의 스킨을 맨 뒤쪽만 남기고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창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쉘터는 사계절 다 이용이 가능하나 여름에 방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뱀퍼 스크린 쉘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